된거 맞죠? 된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효민이는 들어왔다. 그러면 참여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근데? 어? 됐다. 근데 효민 지금 무슨 필터 바꾸는 중? 맞아요. 근데 필터가 없지 왜? 나가지지 왜? 지연이 댓글 좀 지연님, 지연 왜 초대가 없지? 어떻게 해야 네 명을 다 초대하는 거지? 혹시 아는 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다시 해볼게. 아니 근데 4명 어 됐어. 됐다. 어떻게 했어? 야 진짜 언니 초대가 방금 왔어. 나 와, 계속 진짜 이거 다 했는데? 같이 하기 어렵네. 아니 잠깐만 은정이 댓글 좀 남겨줘봐. 아 은정 언니 지금 혼자 개인 틀었던데? 네? 아 뭐 이렇게 야 힘들다.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인사도 못했어. 와 드디어 시작했어.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다 같이 할수 있는 거 맞아? 잠깐만 이제 둘더 초대해볼게. 방금 나한테 한 것처럼 언니 보내봐봐. 선영 언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데 혼자? 어? 댓글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잠깐만 효인 초대했어. 그리고 인정. 정말 역시 티아라구만. 초대됨. 와. 아, 일단 내거좀 보고 있어 봐봐 그럼. 좀 아니, 보고 있어 여러분들. 봐봐. 아니, 여러분. 저희가 그래야 이런 걸 초대받을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나도 지금 생전 처음 해가지고. 어, 은정함님이 참여했어. 참여했다고? 참여했어? 니 다시 그럼 왔어. 나 왔어. 언니를 초대해. 초대해봐. 했어. 지금 했는데. 정말 아까 여전하네요. 3명 됐었잖아. 선영 언니는 어디 갔어? 여러분! 이야! 13살이다! 아니, 이게 4명이 다 들어와야 우리가 축하 그걸 하는데. 초대하기. 나는 초대가 안 되는구나. 언니가 방장인가 봐.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다시 근데 이 해보래, 은정 언니. 라이브를 보고 있을 때가 초대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은정 언니 보고 있어. 다시 초대해봐. 했어. 근데 이거 참. 했어? 됐다! 은정 하면 됐습니다. 언니. 드디어 들어왔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드디어 들어왔어. 너무 언니, 선영 반갑다. 언니도 초대해봐. 와, 미치겠다. 너무 반갑다. 나 지금 너무 헤맸다,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와, 이거 하는데 어려워? 지금 10분이 걸리네. 다 초대를 하는데. 아니, 뭘,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잠깐만, 지금 효민이만 초대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초대를 하는데. 효리가 안온 거야, 지금 아직?
우리 4명까지 되는 거지 이거? 네. 지금 선영 언니가 안 들어왔나 봐. 이제 곧 들어오겠지? 아, 너무 이거 하느라고 얼굴을 막 들이대버렸어. 큐리언이 티아를 쓴 거네? 네, 이거 있더라고요. 티아라 구해야 되나? 야, 진짜 티아라 다 모이는데 한 10분, 15분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9시에 라방하기로 해놓고 지금 초대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어. 지금 선영 언니 보고 있나? 몰라, 확인 좀 해봐. 어떻게? 아, 확인을 해보러. 들어왔니? 언니 라이브 보겠대. 언제 들어와? 아직 안 들어왔나? 들어왔어?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시작부터. 들어왔으면 말해주세요. 라이브 보고 있어 보랬어. 내가 얘기했어. 아니 팬들이 왜 다 따로따로 하고 있냐고. 내 거 켰는데 막 왜 따로따로 하고 있냐고. 웃기대 우리 보고. 우리 초대할 줄 몰라가지고. 아 내가 초대. 아니 뭔가 다 모여야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집 3주년 이렇게 아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하고 들어오고 또 하고 그래야 되나? 어쩔. 그럼 다시. 자, 잠깐만 해볼게요. 보고 있는 건가? 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효민이는 거의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안 들어와 있대요. 효민이 왜요? 제가 전화해봐요? 나 네. 갤럭시 탭 있어. 전화를 아! 보이스톡 하면 되잖아? 보이스톡으로 해보자. 그냥 잠깐 이건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할까? 어! 들어왔다! 더 어려워져.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왔어. 초대했어. 좀만 기다려봐. 팬들이 더 웃겨. 맞대. 지금 같이 막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맞대. 어? 들어왔대. 여기 있대. 초대했어? 응. 야, 초대했는데? 바짝바짝 말라. 됐다! 안녕! 와,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다. 어쨌든. 자, 다 모였으니까 인사를 드릴게. 이제 인사할 수 있는 거야? 어. 오케이. 누가 둘 셋 해줘. 응.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효민 진짜 안경이야? 필터야? 비밀이야. 필터인가? 13주년임. 야! 드디어 다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15분 걸려. 이거 왜 큰 건가? 이게 네 명이 모여서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 1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일단 13주년 맞았으니까 제가 팬한테 받은 케이크 있어요. 네. 오! 것들 있어요. 오! 아, 나는 오늘 필터를 껴야겠는데 필터가 없네. 필터를 껴야 돼? 아, 효민이 필터 끼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필터? 옆에 밑에 있는데. 효민이 필터. 아, 그냥 내려오게요, 빨리. 아, 빨리 해보라고, 이 양반들아. 아, 내가 오늘 라운딩에 갔다 와서. 이 필터는 뭐지? 저 케이크 공개할게요. 네. 저들아. 와. 직접 준비했어요. 우와.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자, 불 켤까? 불 켭니다. 불 켜주세요.
그래도 생일 축하 노래 하나 하자. 네. 마세이야. 지금 해?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티아라. 생일 축하합니다. 13살이다. 제가 대표로 불겠습니다. 네. 아, 진짜. 13살이라니 벌써. 와, 왕관이네 저건. 와, 예쁘다. 써봐. 그 먹는 거야? 아니겠지. 여기는 먹는 거기. 써보라고요? 네, 언니. 잠시만요.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지금 26시간째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제 잠을 참을까 하다가 못 자고 근데 버텨야 돼서 맥주 한 캔 하고 있었어요. 저도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냉면. 어플이 뭐 없네 제대로 된 게. 근데 필터를 팬미팅이라 연습하고 들어왔어. 아, 무슨 연습했어? 출연습? 응, 내일 팬미팅이야. 오예! 오, 아. 춤추나요? 그 춤추죠. 춤을 너무 오랜만에 추죠. 블룸 맞아? 블룸? 리블룸 맞아요. 맞죠? 예, 내일입니다. 아, 진짜 가서 들 거예요? 또르르 불러요? 뭐라고요? 또르르 불러요? 아, 모르죠. 말씀드릴 수 없죠. 야,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22년 버전 불러야지.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내일 확인하세요. 왜요? 내일 왜 어떻게 확인해요? 온라인 중계도 하니까 언니들도 볼 수 있어요. 진짜? 돈 내야 돼요? 응. 아, 그럼요. 뭐야?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쓰고 계속. 은정은 배경이 되게 신기하다. 암흑이네. 설마 벌써 자려던 거? 아, 모르겠다. 나 사실 누워 있었어, 계속. 아, 진짜? 응, 언니는 뒤에 배경이 뭐야? 언니는 왕관이 어플 같다. 이거? 언니는 거기 같지, 지금 스티커 사진 찍는데. 이 스티커 사진 맨 앞에 찍는데. 찍고 있는데. 나 뭐야? 나 뭐야? 필터가 또 다르겠구나. 아니 필터 왜 이렇게 많아? 몰라 근데 제대로 된 필터가 없어. 왕관 있었는데? 왕관 어디 갔지? 아, 이거 무서워.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해야겠다. 우와 왕관 필터가 있네. 근데 필요를 해요. 은정언니 또 뭐하게 하지 마. 뭘 찾아? 하지 마. 비디오 있는 거 아니야? 은정 언니 머리 길이 지금 좋다. 좋다고? 고마워. 응. 피스야. 피스야? 진짜? 찐 머리야.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나는 잘랐어 머리. 더 잘라. 나 이거 자른 거야. 더? 아니야 네? 너무 무거워. 안 더워? 나 숱도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야, 나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냐? 너가 제일 밝아. 방전되려나 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 그보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떠드는 거를 다 직관하고 계셔. 아. 그치.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질문. 지연이가 답한대요. 당신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어. 아, 우리 이번에 베트남 진짜 좀 아쉬웠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출국할 데뷔하고 있었는데 짐도 싸놨는데 짐도 아직도 싸져 있어요. 아, 나 안 풀었어. 뭔지 알지? 보여줄까? 캐리어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
원래 우리 블랙 앤 원래 우리 블랙 앤 화이트로 입고 의상 입고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 아, 이번에 어떻게 했죠? 저는 지금 캐리 전에 우리 모이는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캐리어 그대로 있네요. 의상. 검은색 의상. 다 챙겨놨네 진짜. 그대로 있어요. 진짜. 나 원창. 저희 강아지 조용해. 강아지 조용히 좀 시켜봐. 이건 누구 집 개예요? 아, 큐리티 집 아니에요. 언니 조용히. 야 이거 얼굴에 뭐 팩이 이거 못 되냐? 근데 이걸 5천명이나 보고 계셔. 여러분 아 13주년 축하한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3주년이라니. 13주년. 13살이 몇 학년이야? 6학년. 6학년. 우리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요? 우리 사춘기야. 약간 사춘기. 사춘기네 딱... 우리 지금. 어 사춘기야. 내년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네. 근데 나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효민이 올린 것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경력이 우리가 너무너무 뭐가 많더라. 경력? 어 경력 깜짝 놀랐어. 진짜 경력 어쩔. 투어 콘서트 진짜 많이 하고. 늙었대요 우리. 누가 그래? 누가? 몰라 여기 우리 늙었대. 누구야? 누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거 가짜야. 가까이 와봐. 진짜인데? 어? 가까이 진짜야? 와봐. 가짜야. 진짠데? 너 진짜 귀엽다 너. 진짜 귀엽다. 언니 안경 잘 어울린다. 쟤 원래 잘 어울렸어. 신자 언니. 오메데토. 신자 언니? 신자 언니 들어오셨어? 신자 언니? 신자 어? 언니. 진짜? 고마워요. 아리가또. 너무 약간 효민이 저기서 머리 양갈래로 따면 그거 같다. 영심이에 나오는 친구. 영심이 친구까진 모르겠어. 영심이 친구를 보니까 좀 알아.
여기서 세계 차이는 나 영국인가? 나 필터만 믿고 화장을 제대로 안 했거든. 안 해도 돼요? 아, 13살 때는 뭘 해야 되지? 지금이 13살이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지? 13주년 네. 소감 듣고 싶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아, 우리 작년 그러니까 12주년 때도 모였었잖아. 그 10년 전이라는 게 그걸 지나버린 게 되게 소름 돋았어. 그치? 근데 그냥 10년 전 사진이나 막 이런 것만 막 봐도 너무 오래전 같은데. 맞아. 한참 지나서 무대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 뭐 어떤 무대? 생각? 어, 그러니까 13주년 동안 무대를 어쨌든 뭐 10년 넘도록 했잖아. 네. 근데 뭐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를? 뭔가 이런 느낌? 너무 멋있게 무대 했던 게 많더라고.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많더라. 와, 저렇게 다시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느낌? 뭐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멋있었어. 혼자 막 뽕에 취하듯이 티아라 뽕에 취해가지고 아까. 언니들 그러면 티아 우리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난 처음처럼. 나도. 오. 진짜? 난 처음처럼 되게 좋아해. 옛날부터 처음처럼 좋아했어. 난 근데 슈가 프리도 좋고 데이 바이 데이도 좋아. 크라이 크라이도 좋아. 멋있는 거? 어, 그냥 우리 너무 멋있어. 나는 처음처럼이랑 너 때문에 미쳐도 좋고. 어. 맞아. 처음 너 때문에 미쳐도 좋아. 너 때문에 뭔가... 미쳐는 지금 들어도 좀 세련되긴 했으니까. 되긴 했어. 맞아. 난 안무도 좋아. 멋있지. 나 뮤직비디오 그 도입부 좋아. 교실에서 찍은 거? 오. 약간 외국 팝스타 거 같은 뮤직비디오. 멋있어 그거. 맞아. 저는 크라이 드라마 타이즈요. 이큐리랑 박지원 이상한 가발 쓰고 소민이 나랑 소매치기잖아. 나? 맞아. 넌 나랑 소매치기야. 맞아. 우리가 다 같이 무대에 우리가 티키타카로 컴백하고 팬미팅 한번 했구나. 팬파티. 우리가 방송은 안 하고 팬파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진짜 재밌었는데. 음악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려면은 할 수 있지. 나 컴백곡이 있어야지 일단. 근데 확실히 멤버들끼리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진짜 있어야죠. 거짓말이 진짜 세련됐대. 아 지금 거짓말 좋아. 맞아, 거짓말 좋아. 아이고. 몽글이야? 몽글이야. 안녕 몽글. 아우 이제 나이 먹었고. 몽글이가 나이 먹었다고? 어. 얘가 섹시러브 나올 때. 아. 웃긴 거 찾는데 없네. 아. 왜 이렇게 얘기 짓이야? 가 절로. 뭐가 이렇게 많아.
와, 넌 뭐가 이렇게 많아, 진짜? 몰라. 필터 많다. 뭐가 이렇게 많아. 보니까 우리가 작년 브이라이브 했었을 때처럼 준비를 많이 뭔가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 아, 또 이런 맛이 있지. 근데 맞다. 그때는 우리 작년에 브이라이브 했을 때는 컴백 그 얘기도 있었고. 아, 맞아. 벌써 1년 전이야, 그러면? 티키타카? 맞아. 거의. 응, 거의 1년 돼가는 거야. 근데 11월인가? 10월? 뭐가? 우리가 여름 때부터 준비를 하자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땐 얘기할 거리가 그게 있었지. 그리고 밸런스 게임을 했었지. 밸런스 게임? 지현이가 알아. 요리 먹는다? 은정이 얘기를 받아준다? 둘 중에 고르고 막 이런 거. 아, 맞네. 게임도 좋다. 있었구나. 다음 14주년 때는 지연이 먹고 막 이러는 거 재밌겠다. 뭘 한다고? 어? 지연이한테 먹기 막 이러고. 아니면 지연이한테 아니면 지연이한테 그림 부탁할게.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오, 이요. 다들 TMI 알려놨대, 팬들이. TMI? TMI? 얼굴에 나... 목이 세 방 물렸어. 어디에? 말해줄 거 없어. 어디에? 비밀이야. 아, TMI? 응. 얼굴에? 응, 얼굴에만 세 방 물렸어. 아, 배 아파. 응? 나 너무... TMI? 나 지금... 난 저녁으로 꼬바로우를 먹었다고, 내 TMI. 아, 맛있겠다. 맛있었어. 그래서 지금 막 배. 이 큐리, 근데 얼굴 왜 이래? 이렇게 이분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눈하고 머리만. 필터 했는데 이 필터가 됐어. 맛단 괜찮은 게 없어. 아니, 언니 얼굴이. 필터 뺀 게 더 예뻐. 이게 더 나아. 팬들이 언니 얼굴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극적이야 나는 필터가 아 제발 가만히 있어 그냥 너무 밝고 난 라이브 하면은 필터 한 10번 바꾸는데 근데 저거 필터가 있는 게 신기해 난 없어 Do you have a concert? 나 여기 어금니 아 사랑니 양쪽 두 개 뺐잖아 위에 아래 두 개 뺐거든? 응 근데 저 구멍이 이만하게 보여. 보여줘. 그래서 크게 웃으면 내 입 크게 벌리고 웃잖아. 그 구멍에 뭐 들어가? 어. 너무 웃겨. 귀여워. 근데 나 사랑니 빼고 엄청 부었었거든? 그래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불었었잖아. 근데 좀 약간 볼살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지 어려 보이는 거야. 어려 보이는 거지? 너 그래서 좋아서 올렸어. 근데 그게 또 좋은 거야. 좋아서 인스타 올렸잖아. 오, 나 너무 좋아서 올린 거야. 귀여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나이 들었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뭐야 저거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 중에 얘가 제일 어려서 귀여워. 아직 얘가 어떻게 하지? 맞아. 뭐라 그랬는데 올라가 보자. 뭐라 그랬더라? 근데 댓글이 보여? 언니 보여? 안 보이는데? 댓글을 올리면 두 명이 안 보여. 아. 댓글을 올리면 가려져. 그래서 다들 내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4분할이니까. 나 지금 내리고 있어. 네 명 다 보이게. 한 명이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너. 너랑 현민이.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런데
근데 아, 좀 뭐 이렇게 엄청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 Can you speak 베트남 말할 수 있니? 베트남 말? 할수 있죠. 신짜오 여맵나 티아라 티아라 잠깐만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면 짜조 짜조? 짜조 몰라. 이런 질문 있어. 누나들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쪼기딱반. 우리 나이? 13살. 아니야, 저거는 다 알고 물어본 거야. 우리 13살. 우리도 다 알고. 아니, 우리 지금 팬분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왜 웃어? 어떻게 나이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시나 봐. 13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민이가 이러더니 우리 13살. 너무 뭐. 그치 맞지. 해외 스케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물었어. 무슨? 해외 스케줄. 아 해외? 너 네.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하는 건데. 너무 가고 다시 제가 찾아볼 거예요. 티아라 스케줄 찾아볼 거야. 사실 다른 나라에서 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결정난 것들이 없어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막 사부작 우리끼리 앨범도 내고 뭐 문명특급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 티아라는 해체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막 제의를 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결정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디노 사우 지연 러비더비. 나 아직도 디노야? 근데 너 왜 디노야? 공룡. 공룡처럼 걷는데. 아 그래서 디노 이렇게? 아니 엉덩이가 크잖아. 이렇게 왕땡땡이잖아. 어? 엉덩이를 조금 빼고 이렇게 걷는구나. 그렇게 보이나 봐. 난 근데 똑바로 걷는 건데.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나 봐. 그래서 디노라고? 그래서 나 몰랐어. 왜 그럼 설마 정말 공룡 닮아서 공룡이라고 하는 거 있어? 닮아서 디노야. 아기 공룡 닮아서 그런 줄 알았어.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거나? 엉덩이는 네 생각 아니야?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펭귄처럼 걷는데. 나 공룡 닮았어? 이렇게 하고 손을 아니 나 손을 이렇게 하고 걷는데 나는. 너 약간 공룡 아기 아니 너는 공룡. 너는 닭 닮았지. 얼른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려면. 아 미치겠다. 공룡 개 언니 뭐지? 그래 뭐지? 나 지금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오. 아 이런 공룡처럼 걷는다는 건 처음 듣는데? 공룡는 사람이 있어? 나 내가 공룡 닮은 거였어? 나 지금 알았어. 아 지연이 불쌍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공룡이 어떻게 생겼지? 공룡이 짜증 나. 이거 검색 검색 못 하나? 나 얘기해. 아 나 왜 내 거에 또 어플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진짜? 어, 나 진짜 몰랐네. 뭐야? 아, 배 아파. 너무 웃겨. 아, 진짜 배 아파, 진짜. 뭐야, 이거? 근데 다들 별명 하나씩 있지 않았어? 응, 나 뱃구. 그치? 응, 개. 큐리 언니는? 난 동물이 없지 않아?
언니 동물도 자기 스스로 어? 막 호랑이다 뭐 사자다 뭐 그러지. 나는 뭐 닮았냐? 언니들 같이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출연하고 싶은 거? 지금 선영 언니 봐 혼자 뭐야? 끝났네. 나 조금만 자고 있을게. 진짜 와. 아니 근데 필터 어떻게 검색하는 거야? 아 내 거에 저장돼 있나 봐. 근데 나 옛날 거야. 옛날에 한 거. 아니 근데 그게 제일 잘 어울려. 나 좀 잘게. 효민이 나 산다 나오고 우리 셋 나가는 거예요. 가능성 있지 않아? 지금 선영 언니 봐 혼자 왜 이렇게 잘 놀아? 집중하라고. 아 집중. 신났네 쟤 신났어. 참나. 아 미쳤어. 애가 해맑아서 그냥 웃음이 난다. 이게 뭐야 이게. 다르게 잘 수도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저장 왜 할 거야? 얼마야? 얼마야? 나 8,310원. 나는 8,310원이야. 방금 강아지 강아지. 8,000원이야? 방금 강아지 너무 웃기다고. 아 강아지. 난 맘 편하다 나는. 아 너무. 아니 술 마시는 줄. 아니 우리 내년에 14살 되면은 뭐 할까? 콘서트 하면 좋겠는데. 콘서트? 뭐 공연이라도 하면 좋겠다. 사실 그냥 나 며칠 전에 시사회 갔을 때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콘서트를 왔었대. 우리 콘서트를 날 보고 갑자기 말씀을 거시는 거야. 옛날에 한국에서 그 코엑스에서 했을 때. 근데 꼭 한 번 더 해달래.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싶대. 아는 그러니까 노래니까. 팬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정말 노래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냥 웃기도 하나 봐. 스트레스 풀러? 그 얘기 듣고 오! 좋겠는데? 이랬는데 팬들이 콘서트는 15주년에 하래. 15주년이면 몇 살이야 우리? 뭔가 숫자를... 15살이지. 그치 근데... 15살이지. 근데 14살이 체력이 좋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 내가 진짜 오랜만에 춤을 췄잖아. 내일 팬미팅이니까. 근데 진짜 다르더라. 나는 좀 근데... 오늘 연습하면서 느낀 게 우리 옛날 콘서트 막 스물 몇 곡씩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운동화 신고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숨 차는데 구두 신고 그렇게 높은 걸 신고 어떻게 했지? 그래서 지금 나 그냥 자전거 사이클 하려고 운동하면은 무릎이 아파서 10분 이상을 못하겠어. 아파 무릎이. 무릎이 이게 우리가 몸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거든? 체력 관리도 안 한 게 아닌데 그냥 나 할 말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초반에 체력을 너무 갖다 끌어다 쓴 거예요. 왜 핫식스 먹으면 좀 힘들 거를 끌었잖아. 우리는 그때 너무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해내려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까지 다 끌었었어야 됐었던 상황이라 지금 몸이 나이 먹었어. 보통 다른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팬들이 이해해줘야 돼. 아니 내가 오늘 춤추다가
너무 오랜만에 무릎에 물이 찬 느낌이 나는 거야, 나. 나 옛날에 한 번 터지고 나서 그래. 계속 이게 생기잖아. 계속 오랜만에 쳐서 그런 건지. 오랜만에 쳐서. 무릎을 쓰면은 그래질 수 맞아. 있고. 나는 그냥 이거 사이클 할 때마다 무릎이 그냥 소리 나. 꽉꽉꽉꽉 이렇게 소리 나. 꽉꽉. 맞아. 이게 그 이렇게 칠이 잘 안 돼 있는 거래. 이렇게 기름칠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기름칠. 떠서 연골 같은 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콘서트 하려면은 막 20주년 이럴 때는 못 할 듯. 20주년 몇 살이야? 20년이면은 20살이지.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인데? 7년 뒤. 와. 와, 미치겠다. 7년 뒤? 몇 살이? 오 마이 갓. 와, 디너쇼 해야 돼. 디너쇼 앉아서. 과연 뭘 또 쇼를 해? 쇼를 한다. 그때는 그래. 쇼도 못할 때. 뭘 해? 그때 되면은 우리 팬들도 나이가 그치 들고 뛸 다 우리 동년배 아니야? 지연이보다 조금 위일 수 있어. 우리보다는 많이 어리시겠지. 어, 디노쇼 좋대. 나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뛰는 거보다. 아, 미치겠네 정말. 아, 배 아파. 아, 팔로우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보이지? 원래 그래? 누구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이런 게 계속 보이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토크 콘서트나 해달래. 토크? 어. 가장 현실적이다. 토크. 그러면은 브런치 카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토크 콘서트나 토크 코너 할 수 있어. 시연아 내일 몇 시야?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아, 어. 너무 일찍은 아니구나. 덜 피곤하겠네. 재밌을 것 같아. 나 근데 단독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어? 아, 진짜? 단독으로 하는 건 처음이야. 아,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단독 그게 팬미팅이 처음이구나, 너. 응. 생일 이거는 우리가 각자 해봤었지만. 응. 오. 아유, 오겠대. 쟤 왜 이렇게 컸어? 몽글이? 나? 응. 나? 몽글이 털도 쪘고 얘 살도 쪘고 얘 12살이야. 아, 몽글이 12살이야? 응. 근데 애기 짓하고 많이 컸네. 너 뚱뚱해졌대. 그냥 컸어. 얘 이러면 또 안 먹지. 몽글이. 응, 나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해? 갔다 와. 갔다 와. 이거 어떡해? 그럼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올 테니까 초대해 줄래? 오케이. 어? 나도 동시에 갔다 올게. 응? 어? 이제야 크게 보인다. 아, 이게 두 명이 나가서? 이제 보이네. 아, 그래? 아까 밑에가 안 보였어. 아, 난 소화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몸이 안 좋노? 꼬바로 지금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파. 그리고 이거 케이크도 진짜 우리가 만나지 않아서 지금. 케이크 다시 보여. 예쁘다.
진짜 예쁘지. 몽글아, 이거는 네가 못 먹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꽃이랑 꽃이랑 문. 아, 그 위에 그게 있었던 거구나, 왕관. 응.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맛있을 것 같아. 먹기 너무 아깝겠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예뻐. 아, 이 문이 예술이야. 이거 실물 봐야 되는데, 진짜. 문은 먹는 거 아니잖아. 회화인가? 먹는 거 아닙니다. 몽글아, 너 왜 자꾸 이렇게 누나 옆에 알짱알짱 있어? 몽글아, 떡국이랑 인사해. 몽글아, 떡국이랑 인사해. 떡국이 봤었잖아. 안녕. 안녕. 떡국이 안녕. 떡국이 컸어. 귀여워. 자랐어, 떡국이. 자랐다고? 어. 애가 꼬질꼬질해, 떡국이는. 지금 얘도야, 지금 일요일날 목욕 가야 돼. 얘는 지금 완전 임꺽정이야. 임꺽정. 봐. 아우, 노래. 어, 배고프다. 나 이거, 우리 이거 뭐냐? 13주년 하려고 조각 케이크 샀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그거 먹어. 나는 이거 케이크 먹어야겠다. 아까워, 그거는. 이제 먹어봐야. 멍멍이 어머님들이래. 어? 뭐라고? 멍멍이 어머님들이래. 어머님들? 저 누나? 어머니. 저 몽글이 멍멍이 뭐야? 누나들이지. 우리 누나야. 우리 엄마가 엄마야. 와, 이렇게 13주년이 지나갑니다. 나 케이크 먹어봐야겠어. 지금? 어, 나 젓가락 갖고 올게. 아.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아, 화장실 갔으니까. 어, 지연이 왔다. 예. Yeah. 나 소화제를 먹고 우리 이제 먹방 패. 아, 진짜? 응. 뭐야, 그 식빵은? 케이크는? 케이크 먹어볼라. 저 왔어요. 13년 만에 자기가 공룡이 왜 공룡인지 알게 된 지연이. 어,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조금 충격이다. 이거 아까 그 케이크 이렇게 돼 있어. 멤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줬어? 맛있겠다. 이건 마이 한배라고 내 팬페이지에 운영하는 거기서 보내줬어. 오,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 보여주고 먹을게 그랬어. 왜 그래? 아, 무릎 박았죠. 조심해. 아. 내일까지는 너무 소중하다니. 뭐. 아, 내일 모레는 안 소중해? 일단 내일까지 소중해. 예.
맛있겠다. 아, 나 원래 초콜릿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나 근데 요즘에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을 찾아. 웬일이야? 내가 먼저 찾아. 웬일이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초코 보고 맛있겠다 이래서. 지원이가 어른이 됐네. 아니야. 응? 아니게 해. 아니야? 어른 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네. 와, 이거 안에 과자도 있어, 과자. 어, 진짜? 맛있겠다. 초코 과자. 대박.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좀 아깝다. 같이 먹어. 어때?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 집 뭐야? 맛집이야? 한국에 있는 가게야? 응! 좀도 뿌려줘. 아. 해외에서 보내준 거. 해외에 보내는 친구들도 대부분 시키는 걸걸? 한국 거기 이제 가까운 데서? 아, 진짜? 상해서 안 돼. 응? 왜 면전에서 모이지 않니? 응? 왜 면전에서 모이지 않니? 우리... 면전? 응. 야, 우리 다음 14주년 때 면전에서 모이는 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때 보고 면전에서 모이... 언니 왔어. 선민아! 응? 야, 아까 나 그 했던 케이크 먹는데 안에 초코 케이크야. 우와. 와, 진짜 와. 꿀맛이네. 꿀맛이네. 언니들 요새는 뭐 하고 지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오늘 골프 쳤어요. 잘 쳤어? 저 오늘 라베 하는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왜냐면 36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야, 날씨 장난 아니었잖아. 오늘 폭염이 보였어. 저는 오늘? 그냥 라벨을 찍을 뻔했다 요 정도. 왜냐면 오늘 유명하신 프로 여자 두 분이랑 쳤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 야, 네. 자연이 전반은 라벨이었는데. 전반은 우리끼리는 언제 가? 우리 실력이 이제 두 명 중 한두 명이라도 좀 올라오면 이끌 사람이 생기면. 아니 몇 개 치는데? 야, 나 근데 나 오늘 전반에는 승민이가 라벨 할 정도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전반에는 오늘 막 그래도 막 파 보기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막, 이끌 정도는 아니고. 근데 왜 잘 쳐야지만 가는데 그냥 넷이 그거는 거의 못 칠 때 가야 재밌지. 명랑 골프는 못 치는 게 더 웃기긴 하지. 명랑 골프죠, 명랑 골프. 보통 그래도 한두 명은 좀 잘 쳐야 뒷건 맞아. 뒷팀의 민폐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 아. 근데 우리 시간은 또 지킬 수 있는데. 왜? 나 못 갈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날 좀 선선해지면 그때 가자. 그래, 가을에 가자. 가을에 가자, 가을 골프. 응. 지금 너무 더워. 자꾸 팬들이 노래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뭐 하자. 자장, 뭐. 자장가? 아빠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아빠 크레파스? 어떻게 시작한 거였지? 어제밤 우리 아빠가 사주신 용품으로. 아니야. 나 방금 아니야. 크레파스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병정 아니야? 병정? 용병 아니야? 병정 병정
병장들은 병병?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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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들은 나뭇잎 타고 놀았죠. 뭘 타고 놀아?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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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나뭇잎을 타고 나뭇잎 나뭇잎 이거 맞는 거지? 맞는 거 같아. 나뭇잎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밤새 꿈나라. 그럼 다 이건 이 노래는 안 끝나? 이거 돌림 노래야? 돌림 노래 같아죠. 몰라 유치원 때 돌림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이렇게. 내 소화제 어디 갔지? 하나 더 먹어. 양쪽 손이 지금 손 색이 다른 것 같아. 여기에 탔어 지금. 아 벗고 있는 거. 왜 왼손이 타? 나도야. 오른손 왼손 타. 오른손. 응 오른손. 이거 봐. 다른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이거 봐. 쪽이 까만. 보여. 탔네. 아, 손등 탔네. 오른쪽 왼쪽? 탔지. 아. 탔어 탔어.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잘 종종하자. 어 우리 이거 종종 카톡에서도 좀 종종하고 재밌겠다 이거. 뭐 네 명 아니어도 둘 셋도 되니까 재밌네. 야, 알았어. 초대하는 법 이제 초대하는 그리고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네. 그러네. 나는 초대가 오는 줄 알았어. 아. 나도 메시지가 오는 줄 알았어. 내가 요청해야 돼? 어? 요청인데 내가 꼭 요청했는데 더 쉽게 되던데 요청을 하면? 아 먼저 요청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요즘 술을 잘 안 마셔요. 한 곡 더 하고 한 곡 더 하고 한 곡 더 하고 13주년을 마무리할까? 뭘 부르자? 뭐 하지? 뭘 부를까? 200907이고요. 너무 고난이도예요. 그죠? 티키타카. 200907이고 거기 후렴 부분을 다 같이 해야 되나? MR을 틀어서 아니면 A 틀어서 가사를 봐야 되는데. 가사를 봐야 되는데. 별이 될 거야 이런 건데. 저기 바늘에 눈은 별들처럼 나나나 아주 작은 별. 작은 별 괜찮아. 지금은 비록 가려 있지만.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는 마지막 별이 될 거야. 가사가 요새 유튜브에 같이 나오네. 그때 079 쳤더니 우리 옛날에 라디오스타 데뷔했던 게 나와. 아 그럼 라디오 진짜 뭐야? 200907이고는 좀 슬퍼. 슬퍼. 슬픈 노래. 우리 이 노래는 그냥 들으면 약간 눈물 나. 근데 팬들 맞아. 앞에서 부를 때 특히나 더 맞아. 맞아. 특히 더 그래. 맞아. 난 옛날에 괜찮아요 부를 때. 괜찮아요. 맞아. 가사가 그러니까 그 멜로디가 밝아서. 맞아.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잖아. 맞아. 가사가 슬퍼. 가사 너무 슬퍼. 나 이제 이곳 알아요. 왜 그렇게 그 베이스 그냥 MR 슬퍼지 않아? MR 틀 거야. OST 같아. 여러분들이 원하면 틀어드릴 수 있어요. 요새 우영우 보는 사람. 저요. 아껴보고 있어요. 저 완전. 아, 나 오늘
아, 또 다음 주까지. 거기 남자 배우가 되게 저 옛날 예능 같이 찍고 친해가지고 옛날에. 네, 저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이입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 아, 원래를 알아. 아, 근데 떴더라고. 본캐 이러면서 라디오스타 나온 거 떴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던데. 웃긴, 웃긴 재밌는 스타일. 쉽다. 아, 너무 재밌어. 휴련이 안 나... 봐? 어? 휴련이 안 봐? 안 보냐고? 어, 우영우. 아, 나 아직 1회만 봤어. 아, 희망하다. 다 나온 뭐라 했어. 우영우는 나 근데 진짜...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아. 누가? 사람 나. 변하지. 변해, 사람은? 조금 어떻게 약간 이렇게 막 날카로웠던 그 인상이 좀 이렇게 이렇게 눈이 처졌나? 눈이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순해졌나?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아 나는 더 말 안 할래. 나는 더 처지고 있다고. 말 안 할래. 왜? 근데 좀 귀염귀염해졌어. 응? 좀 귀여워졌어 얼굴이. 와, 그건 그쵸? 아닌 것 같고. 아니야. 조금... 아니야, 빨리 2009 079 부르자. 너 부를 거야? 알았어. 부르자. 마이크가 없지만 물병으로. 여러분, AR 들어요, MR 들어요. 들어요, MR 들어요. 아. 네? AR 아무거나 AR 낫지 않을까? MR, AR. AR? AR? 어, AR 틀어. 우리 지금 가사를 잘 모르잖아. 어, 저 가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몰랐어. 왜 이렇게 끊기지? 그러니까 너무 끊기는데? 끊겨? 응안 되겠네. 더욱더 멀게만 느껴져. 차라리 무반주가 낫겠네요. 응. 무반주면 이제 개사하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래, 괜찮아. 지금 비록 희미하지만 나도 뭐 세상을 알아? 향해 뭐가 희미하죠?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파. 네, 난 안무할게. 응? 근데 노래를 트니까 왜 갑자기 느려지지? 그러니까 끊어지. 안 들려 온전히 목소리가. 내 어. 목소리 지금 들려? 그러니까 노래를 틀면 끊겨. 노래를 오디오가 두 개가 돼서 그런가 봐. 무반주 해. 안 돼. 안 돼.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왜 하고 싶어? 또 하고 싶대. 하고 싶어? 야 무반주 안 된대. 안 돼? 사람 지지지지지. 이 소녀시대 노래 아니야? 맞아요. 별이 되고파. 별이 되고파야. 나 이제 잊고 살아요. 그리워도 잊고 살아요. 내게 다시 오지 않아도. 얘들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요. 너 생각이 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발이거든. 아, 옛말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앨범에 있거든. 근데 이거 멜론에 있을까? 멜론에 있을까? 근데 한번 멜론 나 핸드폰 멜론 아유 피아라 내 이름은 불러달래 내 이름은 들려? 어 내게 다시 오지 않아도 이제 정말 괜찮은걸요 또 생각이 나 아프던 그때 같이 추워질 때면 나나나나나나 아무렇지도 함께 오예요 나는 나의 사람과 다 달라 난 괜찮아요 이제 뭐야 이거 퀴즈야? 대박 뭐야 가사? 가사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진행이 불가능하네 삐 언니 것도 노래 끊겨 노래가 끊겨? 응 노래도 끊기고 노래도 끊겨 어 노래도 아. 끊기고 목소리도 끊겨 맞아 언니 뭘로 틀었네? 아이패드? 나는 지금 멜론 맥, 나 맥, 노트북 그니까 있잖아 아. 네가 한번 불러주고 싶으면 무반주밖에 지금 답이 없어 그러네 이게 반박값씩 밀리네 맞아 어쩔 수 없다 답을 혼자 불러야 돼 그래야 그나마 얼굴에 이제 기름이 올라와 난 시작부터 있었어 이제는 풍기야 근데 은정이는 안 더워? 나 지금 맨투맨 아, 언니는 추위를 많이 타 어. 아니 나도 심지어 에어컨을 에어컨 아래 있어 나 지금 아래? 한여름 맨투맨 발 아래? 에어컨 아래 얇은 거요 아 웃겨 난 잠옷인데 응 사실상 잘 때 안 입어 잠옷인데 잘 때 안 입더라 우리 이제 13주년을 마무리해요 그럽시다 어차피 14살도 있고 15살도 있는데 그럼 인사만 딱 해드리면 되지 맞아 나이는 계속 먹는 거니까요 그럼요 우리 해 또 어 뭐 뭉칠 기회가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팬 여러분들 피아라도 잘 뭐라고? 잘 자라고 아 잘 어. 자라고? 잘 자라고 어. 팬들도 잘 자라고 피아라도 잘 자라고 우리 가을에 뭐 골프 나가서 그래 라이브에 재밌겠다 그래 응 좋아 우리 가을이랑 운동회 같이 그럼 해도 재밌겠다 그럽시다 그러면 2년을 보내 안녕 잘 자 안녕 팬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3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롤리폴리 하면서 끝낼래 그럼 롤리폴리 하면서 끝내자 네 노래 나오나요? 노래 원, 투, 쓰리, 포 롤리폴리
럴리퍼. 아, 킹맞아. 다시 이거 해야지. 아, 시작. 딴따라딴따라딴. 가자. 가자. 어? 여러분 안녕. 하이. 안녕. 우리 내일 만나요. 시연이 내일 가래. 아, 내일 가서 멤버들한테 언니들 안부 전해주고 올게. 고마워.